그 힘들었죠? 공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수자. 전후는요? 고고하고, 고고하고. 세 개 있죠, 세 개. 세 개가 답니다, 세 개. 세 개는 할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적어놓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답이다. 이렇게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론 공부하겠습니다. 금융론은요.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이라는 것은 뭐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 금융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융통이라는 표현 자체는 돈을 빌린다 할 때 보통 융통한다 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훨씬이라기보다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가까운 편입니다. 자금의 뭐라고요? 조달.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자, 자금의 공급자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요. 돈이 꼭 필요로 하는 자,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게 이 사람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 갑과 을이 둘이 친구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갑이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자, 나는 좀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야, 을아, 친구야, 네가 나한테 좀 3천만 원만 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빌려달라, 이런 걸 대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쟤는 뭐라고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따른 독립적인 유통, 이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가 개입되는 경우는 이마트에 가서 물건 구입하면 화폐 지불해요, 안 해요? 하죠? 아니면 저희 병원 가서 의료 서비스 받으면 화폐 지불해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화폐가 원래는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매개 수단이죠. 요걸로 활용하는 게 화폐입니다. 근데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금융은 자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그냥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는 화폐가 가고 쟤는요 화폐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원래 그렇게 자 그래서 간단히 하시면 돼요.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재화나 서비스 개입 없이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친구야. 아, 내가 이제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출자라는 표현 자체는 빌려달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또 다른 거예요. 자, 이 출자라는 것은 일종의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동업. 그래서 아, 나는 7천만 원, 네가 3천만 원 출자했으니까 우리 이익이 생기면 7대 3 나누자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나면요 7대 3 까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출자한다 입니다. 근데 자, 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 뭐 친구지간에는 얼마든지 말로만 빌려줄 수도 있고 출자할 수 있는 거죠. 아, 누나가 장사한다니까 내가 한 2천만 원 주면서 이익이 생기면 줘야 돼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예를 들어 4천만 땡겨주세요 하면 땡겨줘요 안 땡겨줘요? 날 뭘 믿고 땡겨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요 아, 네가 한 1억만 출자해달라 하면 출자해요? 안 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담보도 좀 잡혀야 되고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증빙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돈을 빌렸을 때는요 차용증서 이거 써주면 됩니다. 차용증서 종이에다가 예, 돈을 내가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차용증서라는 겁니다. 그다음 출자 받았을 때는요 지분증서라는 걸 써주면 됩니다.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자의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의 몫이라고요? 소유자의 몫. 그러니까 지분증서다. 그래서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이익이 생기면 7대 3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서로 이제 서명 날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 걸요 지분증서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 자, 돈을 빌렸을 때는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주권이라는 주권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채권이라는 것은 그 수표처럼 생긴 겁니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수표 있죠. 수표처럼 생겨갖고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뭐라고요? 유가증권은요 어쨌거나 화폐의 가치가 표창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유가증권을 타인에게 막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유가증권 해줍니다. 현금처럼.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 을한테 이제 100만원 빌렸습니다. 100만원 빌리면서, 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갑이 발행하는 채권을 다 발행할 수 있네요. 그럼 이 채권상에는요, 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100만원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표처럼. 그리고 만기도 적혀 있습니다. 만기가 이제 2023년 12월 31일이다.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겠죠? 그리고 이자율도 적혀 있습니다. 이자가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가 이제 갚겠다는 날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은요, 이자 계속 받고 있다가 만기 왔어, 안 왔어요? 맞죠? 그럼 그때 가서 이거 들고 와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아무나 발행하면 될까요? 이 채권이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팔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함부로만 발행하면 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컬러 프린터로 해갖고, 양식 딱 갖춰서, 만들어서, 이 앞에 호평역 앞에 가서 판다고 해서 사나요? 자, 이 내가 발행한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를 뭘 믿고 빌려줍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래서 깜방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깜방. 함부로 발행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잘 모르는 사람끼리 막 불특정 다수인이죠? 이 사람들 돈을 막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행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발행자가 주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요 정부 투자기관 요 정도에서 발행하는 거 있죠. 요거를 공공이 발행하는 채권이라 해서 이제 공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공채.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회사도 아무 회사나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일단은 상장기관, 상장법인은 돼야 됩니다. 우리 신문지상에 매일 주가를 공시하는 회사 있죠? 그런 회사가 아주 순이익도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또한 자본력도 있는 집단들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쨌거나 회사가 발행한 거를요 회사채 아니면 줄여서요 사채해 줍니다. 이렇게. 자, 제가, 자, 그래서 이걸 다 채권이라는데, 이 채권은요,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근데 주권은 그게 아닙니다. 주권은요, 늘상 하지만 어떤 회사가 총 A라는 회사가 총 10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100만 주 주식을 어떤 보통 주를 얘기합니다. 자, 그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서 10주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이 사람은요 10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 같은 주인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10만 분의 10만, 10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보라고요. 만약 회사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요, 자, 이 회사가 지고는 빚을 먼저 다 갚아야 됩니다. 은행 빚이라든가 종업원 얼굴 안 준 거라든가 갚아야 안 갚아야 돼요? 사채 발행했으면 다 갚아야 되죠. 그리고 남는 돈에 대해서 10만 분의 10은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인데 이 금융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라든가 어떻다고요? 차용증서나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형태의 금융을 뭐라고요? 이거를 부채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부채금융이다. 그 다음에, 자, 돈을 출자 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런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지분금융이다. 자, 둘 간에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요, 자, 이 부채금융은요, 타인에게 돈 빌리는 겁니다. 남한테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뭘 지급을 해요? 확정 이자. 그래서 이거는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본은요? 타인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분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지분금융 같이 주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뭐라고요? 같이 주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해줍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실적 배당한다 해줍니다. 뭐란다고요? 실적 배당한다. 그러면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거죠? 그럼 실적이 없으면 배당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아이, 갈비집이 장사가 잘 돼야 가지 나눠 갖는 거죠? 장사 안 되면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여기 몇 가지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몇 가지 써 있죠? 바로 옆에 볼게요. 자,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금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소비금융 이렇게 할 때는요, 자, 이 은행이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그죠? 이런 걸요,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택 개발 금융은요, 은행이 건설업자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주택 개발 금융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개발 금융의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 금융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 금융과 관련돼서 채권도 발행하고 있는데, ABS 혹은 뭐라고요? MBS 이거 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분 금융과 관련돼서 그냥 일단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회사, 그리고 신디케이트, 그 다음 조인트 벤처이죠. 요런 것들은 다 지분 금융의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지분 금융.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이거 나 지금부터 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부채 금융과 관련돼서 공부할 내용은 크게 한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분 금융과 관련돼서는 공부할 내용이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부채 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무턱대고 막 빌려주나요? 나중에 무턱대고 많이 빌려줬다가 나중에 뜯길 염려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자기들도 법칙을 정한 다음에 맞춰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먼저 공부할 거는요, 대출 가능 금액이다 해서 LTV, DTI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돈을 빌려줬겠다. 그러면 이 1억을 빌려주면서 5%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계속해서 5%만 받으면 누가 손해예요? 은행이 손해봅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떤 형태로 손해보려고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자율을 어떤 형태든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자율 조정. 여기서는요, LTV, 아시죠? 죄송합니다. 여기는요, 고정금리 제도, 변동금리 제도 있죠?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돈을 빌려줬는데 1억 빌려주면서 만기 한꺼번에 갚으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쪼개서 갚으라 할 수 있는 거죠? 쪼개는 것도 처음에는 많이 갚다가 나중에 조금 갚으라 할 수 있고, 처음에 조금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으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이거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금융 중에 가장 좀 까탈스러운 내용이 요건데,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유동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시 예정 지역에 이제 신한은행이 입점했는데, 얘네들이 자, 이거 100억을 예금 받았습니다.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하는 소비자들한테 100명한테 딱 돈을 빌려줬다고 치자.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겨요? 대출로 인한 채권 생겨 안 생겨요? 대출 채권 생길 거 아닙니까? 받을 권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100억을 예금 받아서 100명한테 딱 1억씩 빌려주고 났죠? 그럼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보통 이거는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0년, 20년 만에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동탄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지금도 회수해야 하네요? 지금도 회수할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전에 들어선 지역인데 그 지금도 회수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100억을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도 100명한테 빌려줬죠? 그럼 그다음부터 별로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장기간을 걸쳐서 회수하는데, 우리가 예금할 때 뭐 1억씩 예금하고 그러나요? 15,000원, 2만 원 예금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항상 똑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아파트 구입하는 한 5,000명이 와서 구입,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예, 큰일 났죠? 돈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닙니까? 아파트 무지막지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이렇게 해보자. 소위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그 생명보험사라든가, 아니면요, 투자 신탁사도 있을 겁니다. 미래 에셋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이 채권을 파는 겁니다. 이 채권을 팔으면 돈이 생겨 안 생겨요? 얘들이 사준다면 들어온 돈 들어죠. 이 돈 가지고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대출로 인한 채권 생겨 안 생겨요? 생겨죠. 이걸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대출 채권 생기죠. 그러면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한번 빌려주면 20년, 30년에 걸쳐서 장기가 묶여있는 채권 아닙니까? 이걸 당장 팔아치우는 겁니다. 바로 현금 들어와 안 들어와?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동화 시킨다 이겁니다. 되겠죠?
요 제도가 그래도 가장 좀 까탈스러운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리츠 회사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물어보니까 이걸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요거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소한 다섯 문제, 많게는요 여섯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 수 있나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사이드에서 금융공사에 대한 역할 같은 거 있죠? 요것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할 내용이 확인됐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자, 순서에 따라 이거 할 겁니다. 순서. 우리 교재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 노트의 구성.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먼저 부동산 금융의 서설 있죠? 요거는 그냥 워밍업 해보는 겁니다. 워밍업.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요, 359페이지 있을 겁니다. 359페이지. 그 밑에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해주고, 한 장 넘겨볼게요. 한 두 장 넘겨보시면, 160페이지에 보면, 대출 가능 금액,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160페이지. 이거는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366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해결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163페이지에 보시니까, 원리금 지급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맨 먼저 1절에, 고정금리 제도, 변동금리 제도, 이게 바로 이자율의 조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페이지가, 자,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썼는지, 이거는요, 369페이지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374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374페이지 여기와 여기 나눠서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두 장 넘겨보시면 자 166페이지에 보시니까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있죠? 요거는 해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물어봅니다. 우리 교재는 370페이지 있을 겁니다. 370페이지 이렇게 해서 요거 해결했고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보시면 자, 169페이지 보시니까, 맨 후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 있죠? 요거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몇 개로 쪼개서 그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유동화 제도의 구조 및 역할. 요거는요,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71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니까, MBS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388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 두 장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174페이지. 자,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요거를 그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들 역할. 그래서 요거는요,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385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아니다, 아니다. 자, 죄송합니다. 174페이지. 자, 맨 위에 한국주택금융사 있죠? 얘들이 이제 보금다리론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거기 있죠? 요거는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요 교재에는 이거 안 실어놨더라고요. 아예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376페이지에 보시니까 맨 후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라고 있죠? 요거는 377페이지에 있는데 요것도 아예 글자만 써놓고 아예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370페이지.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노트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두 장 넘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부채금융 마무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금융 알아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니까 제가 중학교 때 키입니다. 중학교 때 뭐라고요? 키 180. 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아, 이거는 투자회사 이거부터는요. 제가 이제 거짓말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적을게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일단 이제 요거부터 이제 순서에 따라 진행할 건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워밍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닷물 들어가는데, 운동도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쑥 들어갔다가는, 들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나오는 모습을 못 볼 수 있겠네요. 안타깝네요. 여기 공부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워밍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다른 건 이제 읽어보시고,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157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부동산 금융의 형태라고 있죠? 이거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얘는 자금의 공급자고, 이 사람은요, 자금의 수요자입니다. 이렇게. 자,
자, 이 사람은요, 자금을 조달해주고, 저기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하는데, 자, 직접 금융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받은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 회사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직접 주식 채권 발행한 다음에 조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직접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주주인지,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형태를요, 직접금융이라는 겁니다. 직접금융. 근데 간접금융은요, 요 사이에 예, 뭐가 끼어드냐면 은행이 끼어듭니다. 금융기관인 뭐가 끼어들어요? 은행이 끼어드는 겁니다. 은행은 우리한테 예금 받아요, 안 받아요? 예금 받죠? 그 이 돈 긁어 모아서, 야, 우리 같은 사람이라든가 은행 같은 데도 빌려줘야, 아니, 회사한테 돈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죠? 그죠? 그러면, 아, 빌려줬으면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될 겁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자 줘야 되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요, 간접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회사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했어, 안 했어요? 조달했죠? 근데 누구 돈을 조달했는지, 누가 주주인지, 누가 채권자인지 알아 몰라요? 아, 그냥 섞여 있는 돈 빌린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간접금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도권금융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비제도권금융이 있는데, 제도권금융은 그야말로, 자, 대출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죠. 얘들이 빌려주는 형태, 이걸요, 제도권금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캐피탈, 아니면 러시앤 캐시 이런 데서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이런 걸요, 제도권금융이라는 겁니다. 제도권 금융이 아닌 형태를 다 비제도권 금융에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주택 하나 딱 갖고 있는데,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데, 이거를요, 7천만 원 받고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를 놨어요. 그러면, 7천만 원 받아요, 안 받아요? 보증금. 받는데, 이거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줄 돈이에요? 나중에 임대차 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임대차 기간 동안에 빌린 겁니다. 아, 빌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임대차이 끝나면 갚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것도 빌린 거 아닙니까? 빌린 건데 요거는 이자를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주는 대신에 여기 살게 하잖아요. 살게 하는 조건이 이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선분양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내어왔네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럼 있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에서 막 돈 막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요 건설 자금 빌려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 그 돈 가지고 건설사가 아파트 지어 안 지어요? 짓겠죠? 그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면 나중에요 완성된 아파트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된 아파트로 돈 받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빌려준 겁니다. 이런 걸요 예, 비제도권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아,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형태가 아니면 답을 하고요? 비제도권 금융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부동산 관련된 금융은요, 지분금융은 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자, 주로 이제 부채금융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이죠? 그럼 부동산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고, 공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뭐 같아요? 느낌에? 자, 대출액 중에 주택, 상가, 공장, 토지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뭐 같아요? 주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볼게요.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아파트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돈 빌려요? 안 빌려요? 빌리죠. 그래서 우리 제1금융권에서만 우리 은행 같은 걸 제1금융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담보대출 해준 금액이 거의 800조가 넘어갑니다. 830조 정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아, 요번에 재난 뭐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는 거 있죠? 그 기껏해야 1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웬만한 사람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그리고 얘들만 빌려주나요? 우리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같은 데죠. 이런 추가 담보도 해줍니다. 추가로. 그리고 때로는 대부업체, 일반 사기업들, 자 어떤 대부업체 같은 데 있죠. 아, 우리 사채업자들 있죠.
개들도 때로는요, 막 빌려주기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무지 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빌려주나요? 건설업체가 지들이 지 돈 가지고 아파트 지어요? 다 아파트 돈 빌려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과 관련된 그 비중이 무지막지하게 클 수밖에 없는데, 자, 볼게요. 이 주택과 관련된 금융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맨 먼저요, 주택 소비 금융이다. 요거는요, 주택 개발 금융. 이렇게 나눕니다. 자, 주택 소비 금융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택을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한 7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주택 소비 금융 해줍니다. 예, 주택 개발 금융은요, 어떤 사람이, 자, 어떤 건설업체가 땅은 있는데, 이 건축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건축비를 한 3천억 정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요, 주택 개발 금융 해줍니다. 이때 이제 주택 소비 금융 같은 경우는요, 요 7천만 원 빌려줄 때, 이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 있죠? 요거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뭐라고요? 담보 잡고. 그래서 이거를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준다 해서 이걸요, 저당 대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보를 설정한다 빌려주죠. 근데 요거는요, 물론 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담보 잡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토지 가액에 비해서 이 건물 짓는 비용 있죠? 이게 무지막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요, 이 건축비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빌려준다고요? 건축비. 그래서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 건축비를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걸요, 건축대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양자간에는 차이점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자, 우리한테 더 빌려주는 것들은 계약기간이 보통 장기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빌려주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 30년을 거쳐서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어떻다고요? 장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은행도 지들도 위험이 크면 이자를 높입니다. 위험이 낮으면요? 이자를도 낮춰요. 근데 요거는요, 얘 7천만 원 빌려주면서 얘가 나중에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서 회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저리다 해줍니다. 상대적으로 하고요, 저리, 이자율이 낮습니다. 근데 자, 이 건축대부는요, 이거는 건축기간 동안에만 빌려주는 겁니다. 건축기간.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나중에 완성되면 분양대금에서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걸 수두룩해요, 수두룩하지 않아요? 아유, 그 경기도 일대 무지장 많습니다. 지금 4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분양이 안 된 게.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손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리입니다. 고리. 고리 있죠? 고리. 자, 그리고 요거는요, 7천만 원 빌려줄 때 한 방에 빌려주는 겁니다. 일시에 대부를 해줘요. 우리 아파트 구입할 때, 자, 이 법무사하고 누가 와요? 은행 직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다, 서류 작성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일시에 대부해 줍니다. 그리고 상환받을 때는요, 보통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받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 건축대부는요, 이 3천억을 한꺼번에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막 감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서 찔끔찔끔 계속 빌려줍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걸요, 단계별 대부한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회수하고 말입니다, 얘네들. 자, 이걸 뭐라고요? 단계별 대부해준다. 자,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면, 완성돼요 안 돼요? 완성되면 분양할 거죠? 그럼 부상대금에서 일시에 회수하는 형태입니다. 일시에 상환받는, 일시에 상환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 됐다. 나중에 분양이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분양이 안 되면 회수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자, 우리 사람도 이렇게 출생하면 출생신고 해야 하네요? 해야죠. 이것도 건물도 새롭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완성되면 이제 보존등기라는 걸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보존등기. 그러면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담보 잡고 이제 그 저당대부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간혹 가다, 거기 보니까 거기 딱 중간에 158페이지 중간에
주택금융 관련해서 기금 조성 및 관련 기관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가끔 제 질문에 하나씩 끼어들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죠. 이거 옛날에는 이제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지금은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 좀 모아놓고 있겠다는 얘기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모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모았냐면 우리 이제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거기서 발행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그거 하고 우리 그 주택 복권 사업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이런 거 로또 복권 같은 거 하죠. 거기서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입주자 저축이라고 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거기 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긁어 모은 겁니다. 세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뭘 하겠냐면 읽어볼게요. 주택도시기금은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냐면 주거복지 증진과 뭐라고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뭐라고요? 도시 재생 활성화를 뭘 하려고요? 지원하려고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긁어 모은 돈을 뭐라고요? 기금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운영 관리하냐면 바로 밑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운영 관리한다. 이건 기억하세요. 누가 운영 관리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 관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주택 개정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요 도시 개정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 개정과 뭐라고요? 도시 개정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택 개정은요 자 이 돈을 아까 긁어 모았어 안 모았어요? 갖고 있다가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자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하는 자들 있어 없어요? 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건설사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요건 이제 주택 개정입니다. 이렇게 아 지금 돈 아까 긁어본 거 어디다 쓰겠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도시 개정은요. 자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 아예 안 해요? 아 도시 정비하는 사업 하죠. 도시를 정비하려면 도로도 새로 깔아야 되고 교량도 다시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항만도 건설하고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도시도 이제 정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자 건설사들한테 누구한테요? 건설사들을 좀 대출 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돈 가지고 이걸 뭐라고요? 도시 개정해 줍니다. 무슨 개정이라고요? 도시 개정 이렇게 좀 돼요. 아셨나요? 아까 돈 긁어모은 거 있죠? 이런 데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세 이거 읽고 있으면 되게 생각 헷갈립니다. 복잡스럽고 그러니까 가볍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가볍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예요? 크기가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거 있죠? 요런 거를 구입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니면요, 이런 주택을 만드는 건설사 있죠? 뭐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볼게요.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요거를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1종 국민주택 채권. 요거는요, 2종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여기서. 자, 이건 이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발행해서 돈을 긁어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하는데, 1종 채권은 누가 구입해야 되냐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우리 아파트 구입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되죠? 그 사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강제로.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안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하면은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요것도 강제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요렇게 해서 돈을 긁어보는 걸요. 1종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거고. 2종은 뭐냐면, 2종은 그,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그, 자, 관급공사라고 할게요. 무슨 공사라고요? 관급공사. 아, 정부가 이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싸잡아서 뭐라고요? 관급봉사라는 겁니다. 요거를 관급봉사 할 때 누가 이제 이종 채권을 구입해야 되냐면 이거를 도급을 맡은 자, 도급을요 받은 자, 맡은 자라고 할게요. 도급을 받은 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죠. 아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해야 하네요. 하는데 이걸 다 뭐라고요? 관급공사라는 겁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공급공사를 뭐라고요? 관급공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건설사 선정해서 입찰에 붙여 안 붙여요? 네,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찰에 참여한 사업이 여기에 입찰에 여기 이제 공사를 맡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요? 강제로 이거 하려면요? 이거 구입해야 돼요? 이종 채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주택 상환사채는요?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LLC 공사가 어디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들 있을 겁니다. 이런 등록 사업자들. 이런 자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채권을 발행하면 보통 이제 나중에 뭘로 갚아요? 현금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뭘로 상환해요? 아, 돈 빌렸으니까 현금으로 갚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현금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현금 상환 사채라는 거고. 근데 얘는요, 나중에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요? 얘도 빌렸죠? 빌린 다음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겠답니다. 뭘로 상환해요?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는 걸요,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택 상환 사채. 이렇게 간단히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입주자 저특이라고 있는데, 자, 옛날에는 입주자 저특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면, 자, 어떻게 운영했어요? 자, 이렇게 적을게요. 요거는 청약 예금입니다. 청약 뭐라고요? 예금. 그러면 청약 부금. 아니면요, 청약 저축. 이런 식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청약 저축.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건 자체가 전부 다르고만 헷갈렸습니다. 아니, 그 의미도 없는 게. 그래서 지금은요, 이거 전부 다 셋 다 통합해갖고, 주택 청약. 주택청약 뭐라고요? 종합저축이다. 종합 뭐라고요? 저축.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막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뭐라고요? 종합저축. 이렇게 해서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줄 볼게요. 자, 그 입주자 저축의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이 통장 하나 있죠? 이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민간주택 이 모두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모두.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 저축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전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막, 복잡했습니다. 뭐, 규모에 따라 막 다르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택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이죠? 요거 간단간단히 뭐 하는 역할을 하냐 알아보는 겁니다. 거기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 없어요? 요건 옛날에는 대한주택보증이었는데 지금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면 얘들은 또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이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파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중간에 부도나는 경우 허다하죠? 우리 뼈다귀만 올라간 상태에서 건물 딱 올라가다 뼈다귀 올라가 안 올라가요? 뼈다귀 올라간 상태에서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 건물 봤어요? 못 봤어요?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대금을 못 받아서 그래요. 건설 대금. 아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파산이 되는 겁니다. 대금을 못 받아서. 그죠? 그러면 입주자는 돈 내놓고서 지금 뻥 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건물도 안 지어지고 막 개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 공사를 맡아서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완공도 시키고 입주까지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알겠나요? 물론 얘들은 보증료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중도금 같은 거 낼 때 그때 다 받는 겁니다. 보증료 다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거기 문제를 볼게요. 자, 159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자, 부동산 금융은 주택의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련된 일단의 영역들이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냥 넘기시면 돼요. 아, 대충 금융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부동산 주택금융은요, 4번.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 있죠. 아까 입주자 저축 같은 거. 그리고 또한 자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 아파트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은행에 돈 많이 빌려준다고 하니까 집 사는 사람이 많아져 저거제? 많아지니까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년 동안에 전월세 살면은 주거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 겨울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내 집이 딱 마련되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6번 볼게요.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부동산 주택거래가 부진한다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요걸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갔어요?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것이죠. 이걸 중에 수요자 금융이라는 겁니다. 요걸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 경기가 침체다 그러면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빌려주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죠? 많으니까 주택 경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번 볼게요. 그 주택 도시기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나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나야 돼요. 그래서 주택 도시기금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 또는요, 구입 임차하려는 자들 있죠? 요자들한테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주택건설업자도 여기 믿고서 이제 원활하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옆에도 누가 지원해 줘요? 보증공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진행하는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 자, 대출 가능 금액을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뭐라고요? 기본적인 용어.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좀 공부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아까보다는 좀 쉬운 건데 표정들이 너무 안 좋네. 아까보다 할만하지 않나요? 아,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무슨 뭐 순소득 승순지 뭐 지랄인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머리 아팠는데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무슨 남편한테 싸웠나 왜 이렇게.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요 원금이라는 게 뭐냐면 애초에 빌린 돈을 얘기합니다. 빌린 돈이 만 원입니다. 자, 요걸 지금부터 대출 원금, 대부 원금, 융자 원금. 일단 대부, 대출, 융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1년 동안에 이제 3천을 갚았습니다. 3천을 갚았다. 그러면 요거를요, 상환액 해줄게요. 아, 상환한 거 아닙니까? 상환액이죠? 그러면 얼마를 아직 못 갚았어요? 7천을 못 갚았죠? 요거를요, 아, 미상환액 해줍니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미상환액. 아니면 요 표현도 기억하세요. 이거를 잔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라고요? 잔고. 그 다음에 잔금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라고요? 잔금. 그러면 자, 만 원을 빌렸는데 자, 3천 원 갚았죠? 그럼 몇 프로 갚은 거예요? 만 원 중에 3천 원 갚았으니까 몇 프로 갚을게요? 예? 30% 갚은 거 아닙니까? 30%. 요거를 상환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000원 남았죠? 몇 프로 남아있는 거예요? 70% 남아있네요. 요거를요, 잔금 비율 혹은요, 잔고 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금 비율, 잔고 비율. 그럼 요거를 소수점으로 하면 앞으로 두 칸 가면 된다고 했죠? 몇 번 했는데, 요거에서 0.3이 됩니다. 얘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0.7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 합치면 얼마 돼요? 1이 됩니다. 1. 그래서 요거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을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다. 기억하세요? 1이다. 그러면 매년 이제 돈 갚을 때는, 매년 혹은 매달 갚을 때는 원금만 갚아요? 자, 매 기간, 이쪽에 써볼게요. 매 기간마다 갚는 돈은 원금만 갚아요?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갚을 때는요, 갚는 돈에는요, 이거를 원금도 있고, 이자도 내야 되죠? 아, 기간 동안 빌렸으면 그 기간에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요, 매기. 이게 매년이 될 수 있고 매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매기 이걸요, 원리금 지불액 해줍니다. 원리금 지불액 혹은요, 원리금 지급액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아, 왜 갚는 돈을 이렇게 갚아야 되죠? 원금도 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보통 이제 상환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 생각해 볼게요. 상환은요, 원금 빌린 걸 갚는 걸 상환이라는 겁니다. 원금 빌린 거. 근데 이자는 그게 아니야. 이자는 빌린 거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거죠. 아, 빌린 돈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환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원금 빌린 걸 갚는 걸 상환이라는 겁니다. 이자는요, 빌린 돈에 대해서 추가로 서비스 해야 되는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환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매기 원리금 지불액 혹은요, 매기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틀렸다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요거를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당에 대해서 매기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저당 지불액. 그리고 요거를요, 연마다 지불할 수도 있고 월마다 지불할 수 있어 없어요? 이때 연부금 월부금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월부금 연부금 할 때 뭐가 포함되다고요? 이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이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걸 영어로는요, 영어로는 debt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deb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매기 갚는 돈을 뭐라고요? debt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볼게요. 삐딱삐딱 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주택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러 갑니다. 요걸 해당 주택이라 할게요. 요거 주택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러 가죠. 빌려주는데 옛날에는 순전히 LTV 위주로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LTV가 뭐냐면 론 투 밸류. 자, 론이라는 게 뭐야?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카드 론, 스피드 론. 이렇게 투는요, 뭐뭐 대비. 밸류는요, 가치. 그래서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한글 앞에서부터 나가죠. 걔는요, 뒤에부터만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적어 볼게요. LTV는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 자, 부동산 가치. 자, 물론 은행들이 정해 놓은 가치이지 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 정해 놓아야 안 정하네요. 저 담보 가치 정하는 거 알 겁니까? 그중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뭐라고요? LTV 해 줍니다. 자, 만약에 은행이 내가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60%까지 빌려 주겠답니다. 그러면 얼마 빌려 주겠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빌려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70%까지 빌려 주겠답니다. 그럼 몇 프로 빌려 주는 거예요? 7천만 원. 이걸요, 대부비, 이걸 LTV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아까 해서 안 했어요? 원래 비율 분석법에서 했잖아요. 아, 처음 들어봐요? 아, 제가 여기, 이 비율 분석할 때 대부비율, 부채 감당률, 부채 채무 불이행위를 했어, 안 했어요? 여기 LTV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LTV를 다른 말로요, 대부비율, 융자비율, 대출비율, 저당비율, 다 담보 인정 비율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건데 하나가 다른 용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원래 다 같은 건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부채 비율이 다른 겁니다. 부채 비율은요, 내 돈 투자액 분의 은행이 빌린 돈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내 돈 분의 은행 돈. 그걸 뭐라고요? 부채 비율. 자, 그래서 옛날에는 순전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이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얼마라고요? 5억짜리 구입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걸 LTV를 60%를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이게 얼마가 돼요? 이거 얼마 돼요? 요거는 요거랑으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3억이 되는 겁니다. 3억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봐요. 자, 이 그 대출 조건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완화한다. 그래서 대출 조건을 70% 하겠답니다. 몇 프로 하고요?
70%.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얼마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3억 5천만 원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엔 순전히 뭐라고요? LTV 위주로 돈을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럼 최대 얼마라고요? 3억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억. 자, 근데 IMF가 터지면서 담보가치가 폭락했거든요. 뭐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막 폭락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이제 회사를 잘 다니면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소위 구조조정이다 하면서 회사도 어마하게 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잘린 사람도 많아져가요? 엄청 많았습니다. 실업자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하지 않아요?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 그 법원의 그 경매 시장에는요, 막 경매로 나온 물건이 막 쌓여있다는 얘기죠. 금융 시장이 엉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들이 잘못해놓고서 안 되겠다. 그 사람의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DTI라는 겁니다. 뭔 TI라고요? DTI다. 자, 여기서 D라는 게 뭐냐면 Debt 해갖고 이걸 얘기합니다. 매기 갚는 돈이죠. 매기 갚는 원금이자를 얘기합니다. 원금이자. 그리고 투는 뭐뭐 대기. 아이는요, 인컴을 얘기합니다. 소득.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통 연간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연간소득 대비. 요 해당 주택에 대해서, 해당 주택에 대해서 매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매기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한 비율, 요걸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물론, 자, 세무서에서 소득이 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3천만 원 벌고 있는데, DTI를 40%를 적용하겠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랑이랑 곱하면 얼마예요? 3,40에서 1,200만 원이죠? 1,200.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은 자들은 못 갚을 가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아이,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은 자들 있죠? 그럼 다른 것도 막 써야 되고 얘도 학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못 갚을 가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최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죠? 그거 넘어가면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하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은행, 정부에서 이렇게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굳이 이거 빌리고 싶다 한다 그러면 은행하고 자, 이 계약 기간을 예를 대출 기간을 한 연장하면 이게 줄어들어요? 커져요? 아니, 10년을 기간으로 하다 20년으로 하게 되면 길어져, 이거 줄어들죠? 그렇게 빌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요,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다면, 최대에요, 1,200만 원 넘어가는 자는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DTI를 완화시키겠답니다. 그러면, 요거 더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더 많은 사람 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50%를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355에서 이거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있죠? 1,5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그 더 많은 사람이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원래 이걸 뭐라고요? DTI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 DTI 할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답니다. 얼마 버는 자요? 3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DTI를 몇 프로 하고요? 40%를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이 문제에서 자, 이 해당 원리금 지불액 있죠? 요거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거의 자 뺄게요. 100% 뭘 가정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왜냐면 그거 아니면요, 계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 문제가 몇 장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한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한번 했는데, 허피 시간 같이 해서,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얼마 빌렸다고요? 1억 빌렸는데 은행에서 나보고 10년 동안 매달 원금이자 합쳐서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은행에서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요?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1억에다가 저당 상속을 곱하면 됩니다. 아까 했어 안 했어요? 연금의 현가기수 역수 있죠? 요 곱하게 되면 3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뭘 가정한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게 얼마라고요? 아까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려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출액에다가
자, 요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산액이죠. 요게 달라면 대출액에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 저당상수 곱하죠? 곱하죠? 그러면 만약에 저당상수가 0.1로 주어졌다면 여기다가 요거 곱한 게 이거죠? 여기다 요거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요거로 나누면 돼요? 다시 할게요. 여기다 요거 곱한 게 이거죠? 그럼 얘를 요거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1억 2천만 원 나옵니다. 얘가 0.1이다. 그러면 요 X라면 요거를 요거 나누면 되죠? 맞죠? 다시 할게요. 자, 얘는 항상 뭘 가정한다고요? 원리금 균등산을 가정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대출액에다 저당상 곱한 게 이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는요, 얘를 요거 나누면 돼요. 나는 뭐가 나와, 안 나?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다. 1억 2천만 원이 나오죠? 그럼 요게 바로 12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 대출액입니다. 요걸 충족하는 뭐라고요? 최대 대출액.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 2천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1억 2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다시 할게요, 다시. 자, DTI를 몇 프로 적용하겠다고요? 40% 적용하겠다. 그러면 3,40에서 얘가 얼마라고요? 1,200만 원입니다. 그럼 얘는요, 저당상 0.1로 주어졌다면,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그럼 얘를 요거 나누면 돼요. 그럼 얘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 대출액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떠사고요?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떨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자, 원래 요 주택만 빌린 게 아니라 다른 주택도, 자, 대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담보 잡고 더 빌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상가 같은 거 대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면 신용대출 받은 게 있어 없어요? 있고, 사업자금 대출 받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카드 같은 거 쓴 것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런 거 다른 대출이 있다면, 거기로 나가는 돈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요 담보대출로 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대출이 받은 게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자, 만약에, 자, 기타 부채가 있다면, 이걸로 나가는 부채 외에 기타 뭐가 있다고요? 부채가 있다면, 거기 나가는 이자 있죠? 이자 여기다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DTI의 40%를 충족하는 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3,40에서 1,200만 돼야 되죠? 1,200만 되죠? 근데 이미 이 사람이 6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답니다. 이자가 나가는 게 얼마라고요? 600만 원 돼 있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600만 원 되게 되겠네요. 최대. 얼마라고요? 600만 원. 그러면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여기다 곱한 게 이거죠? 얘는 이걸로 나누면 이게 6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둘 중에 작은 금액? 6천만 원 아닙니까? 6천만 원 빌려주겠다 아닙니다. 자, 한번. 자, 근데 요거는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하는데 이걸 실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내년에 뭐라고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세요.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볼게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LTV가 나왔나요? 나오면 무조건 가격 곱하면 됩니다. 뭘 곱하라고요? 가격. 그럼 뭐 나왔나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DTI가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하라고요? 소득을 곱합니다. 곱한 다음에 이걸로요 저당상 나누면 됩니다. 근데 자, 기타 부채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기타 부채가 없는 경우 있죠?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타 부채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경우는요, 여기다가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기타 부채에 대한 뭐라고요? 이자. 우리 문제에서 이거 안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이거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거기 자, 161페이지 볼게요. 제 초등학교 때 키입니다. 자, 거기 그 맨 아래 볼게요. 쓸데없는 짓 또 하고 있네. 자, 오른쪽 맨 아래 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일단 LTV는 몇 프로예요? 60%. 어디 갔어요? 아, 이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 몇 프로라고요? 60%. 그 다음에 DTI는 몇 프로예요? 40%. 그 다음에 자, 서울 소재 주택의 담보 평가액은 5억이죠? 이거 얼마라고요? 5억입니다. 그 다음에 A의 연간 소득은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 되네요. 6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업자금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연간 1200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답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대요. 저당상수는 얼마라고요? 0.12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어디 갔어요?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5, 6, 30에서 3억입니다. 알 수 있죠? 3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 공식을 이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일단, 40하고 6천을 곱하니까 4, 6, 24, 2,400이죠? 2,400만원에서 1,200만원 빼니까 얼마라고요? 1,200만원이죠? 1,200만원을 나누기 0.12 하면요, 1억이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1억. 아,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다. 이렇게 얼른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요거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1억. 답하면 돼요? 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또 다시 볼게요. 또 다시. 요거를 우리 실전에서는 이런 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거 쓰고 있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왔죠? 그러면, 자, 일단 LTV가 얼마라고요? 60%. 자, 그 다음에 DTI는 얼마라고요? 40%.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얼마라고요? 5억. 그 다음에 소득은 얼마라고요? 6천만원. 그리고 기타 부채는 얼마라고요? 1200만원. 그리고 저당상수는 얼마라고요? 0.12. 그럼 곧바로 얘는요, 3억. 얘는 얼마라고요? 아까 얼마 나왔어요? 1억 나왔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눈도장을 찍으세요. 자꾸 뭐라고요? 눈도장 찍으면 돼요. 이거 거의 해마다 물어보니까 이걸로 물어봅니다. 원래 정부 지원저당 있죠?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뭐 디딤돈 대출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빌려줍니다. 이런 빌려주니까 이거 알 줄 아셔야 돼요. 난 이거 도저히 암기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읽고요. 자, LG전자 가격 있죠? LG전자 가격이, LG전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럼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그래서 열이 받아갖고, A, 뒤에 있는, 소나줘.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줘. 이렇게. LG전자의 가격이 어떻다고요? 주식사 폭락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뭐 누구나 주라고요? 그 주식 소나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L자 LG LTV가 나오면 뭘요? 가격 곱하면 되죠? LG전자 가격 나왔잖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소 얘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있는 소 나 줘지요. 나누기 저당상수 수나 소나 주어. 소나 뭐라고요? 저. 다시. 자, LG전자 가격이 폭락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소나 주어. 저. 더 헷갈리나요? 더 헷갈리네. 네, 없었던 걸로 할게요. 없었던 걸로. 요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요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 정도는. 자, 공부하는데 이 정도 암기해야 되지. 이것도 암기 안 하고 합격하려면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암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나 주어. 아이, 뒤에 있는 뭐라고요? 소, 나누기, 주어 아닙니까? 주어, 저. LG전자 가격이 하락하니까 뒤에 있는요? 소나 주어. 자,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네, 뭐, 집에 가서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